네, 안녕하세요. 규리쌤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전체 클리핑입니다. 네, 즉 온 몸을 이제 짧게 커트하여 이제 평상시 관리가 힘드신 분들께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짧게 아주 살이 비칠 정도로 하는 미용은 아이들에게 털의 소중함을 뺏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털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피부의 건조함을 막아 보습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출 시 자외선에 직접적인 노출을 막아주면 신체 충격 완화 및 보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미용 강의 내용은 살이 비칠 정도의 미용이 아닌 1cm 컷이라고 지금 우리 보호자분들께서 많이들 하시는 미용 방법인데요. 몸은 1cm, 뭐 다리도 1cm로 통일해서 밀어도 되고요. 아니면 몸은 1cm, 다리는 좀 얇으니까 좀 도톰하게 하는 스타일로 오늘 강의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모델견 커피랑 같이 미용 해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클리퍼예요. 우리가 메인으로 쓰는 큰 클리퍼와 날이 필요해요. 자, 날 보시면 5번 OF라고 써있는 날이 있어요. 이제 6mm라고 되어 있고요. 3F라고 쓰여 있는 날이 있어요. 얘는 이제 13mm로 되어 있거든요. OF 날 같은 경우는 6mm라고 써 있어요. 역으로 밀었을 땐 6mm인데 정으로 밀었을 때는 1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cm 컷을 할 땐 OF 날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등은 1cm로 5번 정으로 다 밀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3F 날은 여기 13mm라고 쓰여 있는데, 자, 13mm는 역으로 밀었을 때 대략 1cm 이상이 남아요. 근데 정으로 밀었을 때 대략 2cm 이상이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살이 쪘거나 몸이 이제 다리에 비해서 튼튼하다면, 자, 몸은 좀 얇고 다리를 통통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자, 우리가 가위컷은 안 돼도 이 클리퍼 날로 다 밀어서 가위컷한 느낌처럼 미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OF 날로 몸을 밀고, 자, 스포팅 라인을 나눴을 때 다리 부분만 3번 날로 다 밀을 거예요. 날로 밀었기 때문에 이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세요.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미용을 하실 때나 우리가 미용을 할 때 가위로 이렇게 멋내기를 안 해도 털이 남아있기 때문에 멋낸 미용처럼 나올 거예요. 이 점 참고하셔서 날 5번 날과 3번 날을 사용해서 미용한다는 거 이제 잘 보고 배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팁 하나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아이를 갓 드라이 하고 나면 특히 겨울철에는 컨디셔너를 사용해도 이렇게 보이시면 정전기가 이렇게 발생이 돼요. 자, 이렇게 정전기가 발생된 채로 계속 빗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털이 더 상하죠. 자, 이랬을 땐 요즘에 이제 시중에 아이들 미스트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습 유지할 수 있는 미스트를, 자, 위에서 눈에 안 들어가게, 자, 이렇게 뿌려주셔서 빗질을 해주시면 정전기가 없어지죠. 네. 털 보호를 하면서 이제 코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귀가 더욱더 건조하거나 잘 엉킨다 생각하실 때는, 네, 보습 미스트도 있지만 이제 디탱글 미스트가 있어요. 자, 디탱글 미스트는 엉킴 방지를 예방해주는 미스트인데, 이 미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컨디셔닝의 효과가 더욱더 감회가 돼 있어서 조금 아이들 털에 했을 때 윤기라든지 유분기가 조금 더해진 거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런 미스트를 사용해서 엉킴 방지를 미리 해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 뿌려서 이제 평상시 엉킴이 잘 일어나는 곳에 이 디탱글 스프레이 미스트를 뿌리셔갖고 이제 빗질을 해주시면 사전에 엉킴 방지에 예방이 됩니다. 이제 일반 미스트랑 디탱글 미스트랑은 조금 유분감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클리퍼에 5번 날을 꽂았습니다. 클리퍼와 날은 이렇게 다 호환이 되세요. 보시면 5번 날을 클리퍼에 꽂아서 이제 얼굴이 될 부분, 이제 귀 뒷부분 보이시죠? 이 귀 뒷부분에서 조금 여유롭게 잡으셔서 이 목선을 남기고
자, 이 목에서 얼굴 부분, 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으셔서 이 부위를 남기시고요. 다리, 자, 이렇게 다리만 남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5번 날로 여기를 다 클리핑을 할 거예요. 자, 1cm가 어느 정도 남는지 자, 이제 한번 보세요. 클리퍼 들어가기 전에 소리를 먼저 쳐서 아이 몸에 닿을 거라고 이제 미리 인지를 시켜주세요. 자, 정은 머리에서 꼬리로 자, 쭉 자, 보이시죠? 자, 피부에서 이 정도 1cm 정도의 털이 이만큼 남습니다. 피부가 직접적으로 비치지가 않는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 한쪽 면을 밀어볼게요. 목 부분에 귀 뒷부분에 이 정도의 털을 남기고 자, 몸과 다리 부분을 이제 이렇게 밀었어요. 자, 다리를 아까 밀 때 제가 클리퍼 날을 이렇게 살짝 띄우는 걸 느끼셨나요? 자, 이렇게 살짝 띄우는 건 어떤 의미냐? 블렌딩이라는 한다는 이제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자, 블렌딩은 털과 털 사이에 연결을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는 한 2cm의 아까 3F 날로 여기를 다 밀을 건데 이제 여기와 여기가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라고 미리 이제 살짝 블렌딩 느낌을 줘서 클리핑을 한 거예요. 생각보다 이 큰 클리퍼 쓰는 게 무섭지 않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보통 저희 미용사들이 이 날에 아이들을 상처를 내고 스크러치를 낼 수 있는 날의 길이가 있는데 보통 짧게 미시는 날이 특히 더 상처가 많이 납니다. 특히 7F 그리고 11F라고 1mm와 3mm가 남는 날이 있어요. 이 날을 잘 사용하셔서 능숙하게 사용하시면 괜찮은데 특히 그 날들을 힘을 주거나 아이들 살이 엉킴을 모르고 눌러서 확 밀다가 아이들 살을 찝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피부가 찢어져서 아이들 상해가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이제 특히 5F 날 같은 경우는 날 길이가 뭐 10F, 7F보다는 훨씬 좀 더 길어요. 그리고 날이 길면 훨씬 더 상처 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미는 미용보단 그래도 아이들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습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를 남겨주시기를 바래요. 이 정도만 밀어도 실생활에 관리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편하게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쪽 면부터 다리를 한 번 더 밀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1cm와 2cm 몸은 1cm, 다리는 2cm 근데 나는 다리도 더 짧게 그냥 뭐 관리하고 싶어요. 근데 짧지는 않고 1cm 정도로 통일해서 밀고 싶다 이러시면 그냥 5번으로 다 미시면 돼요. 이 그냥 바디 모양대로 이렇게 다 밀으시면 되세요. 3번 날을 꽂아서 다리를 밀어 볼게요.
몸과 다리를 우선 초벌적으로 밀어봤는데요. 자, 느낌이 어떠세요? 강아지의 바디가 다 드러났죠. 하지만 어때요? 피부가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자, 보시면 털이 이만큼이나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빗어서 삐져나온 털들은 이제 가위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제가 배쪽은 아직 안 밀었는데요. 자, 이렇게 밀고 다시 5번 날로 블렌딩 식으로 이제 미용을 다시 밀어 볼 거예요. 보통 살이 보일 정도로 빡빡 미는 미용이 아니에요. 1cm, 2cm 아니면 1cm 아니면 올로 1cm를 다 미시는 건데, 이렇게 미용하는 이유는 이제 뭐 아이들이 급격히 피부염이나 이제 무슨 세균에 감염이 돼서 아이들 피부 트러블로 인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다거나, 나는 이제 집에서 목욕 드라이를 하는데 이 털이 길어서 드라이가 너무 오래 걸려서 잘 관리가 자신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이제 짧게 미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정도 길이만 해도 충분히 드라이로 말리실 수 있고요. 관리가 편하시고요. 아이들 피부 질환으로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이 정도 길이만 있어도 충분히 아이들 피부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미용을 한 후에 이렇게 빗질 코밍을 하시면 이제 삐져나온 털들만 가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전 강의 내용을 보면 풋라인 다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풋라인 다듬고요. 그리고 앞에 발라인 잡아주고요. 이제 털을 빗어서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들의 털만 개체 모양대로 이렇게 정리 일자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 턱업 부위는 여기 피부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자,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털 삐져나온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 강아지 그냥 개체 모양대로 이렇게 라인을 잡아서 잘라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정리, 삐져나온 거 정리만 해주셔도 미용이 아마 깔끔해 보이실 거예요. 아니면 나는 가위질도 자신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클리퍼로만 이렇게 밀고 발라인만 정리하셔도 아마 집에서는 유용하게 미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겨드랑이 부분도 보이시면 이렇게 손으로 털을 앞으로 빼서, 자, 겨드랑이가 있는 부위 기역자를 잘 보시고요. 이렇게 겨드랑이 자르지 않게 털만, 삐져나온 털만 이렇게 살살 정리를 해주세요. 강아지 뼈 모양대로 그냥 선을 잡아서 이렇게 커트를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짧지 않고 적당히 한 1cm, 2cm만 남겨서도 이렇게 미용을 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이 정도 길이면 아이들이 그래도 좀 덜 춥고 보습도 유지가 되고 앙상한 뼈가 보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바디라인의 핏을 볼 수 있는 아이들 컷이 되는 거죠. 우리 샵에서는 우리 고객님들이 이 정도의 털 길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가위 컷 길이보다는 이렇게 좀
관리가 용이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싶으셔서 이 컷도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컷이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 없이 계속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1cm와 2cm로 나눠서 올 클리핑을 했어요. 자, 이 미용은 짧게 관리하기 편한 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큰 클리퍼를 사용을 해서 몸을 다 밀었잖아요. 그쵸? 날이 길수록 상처 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정말 손목에 힘을 줘서 꽉꽉 눌러서 밀지 않는 한 가볍게, 그냥 기계는 전동이기 때문에 이 전동의 힘으로만 미루면
털은 그냥 다 밀려요. 보다시피 날로 지금 이렇게 밀어도 부담 없이 밀 수 있다라는 게 이 긴날의 장점이에요. 상처날 확률도 적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아이들 다리를 클리핑을 하실 때 이걸 쓰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털만 남아도, 자, 우리가 드라이하고 말리는데 제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푸들 같은 경우는, 자, 몸은 등치가 있지만 다리 같은 경우는 골목이 좀 다른 아이들 비해 좀 얇다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모든 강아지들이 이제 신체 부위 중에 다리가 조금 더 몸보다는 얇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 털을 몸과 같은 밀릿으로 다 밀었을 때는 다리가 정말 빈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는 그래도 몸보다는 조금 더 긴 날, 만약에 몸을 이거보단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 3번 날 3F를 쓰시고요. 다리 같은 경우는 뭐 2번 날이나 그 윗단계 날을 써서 이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내가 미용을 한 거를 봤을 때 고정법이라든지 어려운 부위가 있잖아요. 자, 특히 어려워하시는 부위는 겨드랑이에요. 겨드랑이와 여기 턱업 부위, 이 다리 안쪽이 굉장히 미시는 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보정 요령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아이를 잡고 겨드랑이 밀 때는, 자, 왼손이 이렇게 여기 어깨 관절을 딱 이렇게 받쳐줘서 오른손, 자, 오른손이 이제 왼손으로 보정을 했을 때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끼세요. 이렇게 끼고, 자, 쑥 들어주시면 겨드랑이가 잘 보일 거예요. 자, 이 겨드랑이 보이시잖아요. 살을 팽팽하게 잡고 이렇게 클리핑을 살살 조금씩 천천히 해주신다라는 게 이제 그게 팁이고요. 자, 그리고 이 턱업 부위와 다리 안쪽, 특히 여기를 밀 때 뭐 이렇게 편하게 보이실 땐 이렇게 미셔도 되지만 나는 조금 더 밀고 싶다, 당겨서. 자, 피부를 왼손으로, 그러니까 왼손 보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피부를 당겼다가 놔줬다가 끌어올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또 왼손이 다리 하나를 들어서, 자, 피부를, 자, 왼손,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기세요. 자, 그러면 피부가 당겨지죠. 자, 이렇게 당겨지면서 팽팽하게, 자, 이렇게 당기면서 팽팽하게 피부를 만들면서 이제 미는 것도 하나의 팁이세요. 자, 그리고 안쪽 측면 같은 경우는, 자,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제 잘 보셨으면, 자, 아이를 이렇게 들고 했어요. 왼손 보정이죠, 또. 자, 아이를 살짝 이렇게 들어서 내 시선이 이 안쪽을 이렇게 이렇게 향하시면 돼요. 건강한 아이라면 이렇게 물구나무는 살짝씩 들어도 무리가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클리퍼가 이제 들어가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발라인 잡는 거는 집에서 이제 가위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가볍게 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빗어서 좀 삐져나온 게 좀 눈에 거시다, 그럼 요즘엔 요술가위 많잖아요. 자, 민가위로 힘들다 싶으면 요술가위를 사용하셔서 삐져나온 부위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거는 초보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다리 모양대로만, 이 진짜 이 뼈 굴곡 구조만, 뼈 골격 구조 모양대로 이 털 방향을 잡으셔서 컷을 해주시면 돼요. 이 뼈 모양대로 컷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외로 이렇게 클리핑만 잘 되면 나머지는 되게 간단하게 소화가 될 수 있는 컷이에요. 네, 실생활에 유용한 짧은 컷, 1cm, 2cm 컷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몸을 다 밀었으면 당연히 꼬리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꼬리를 빗어서, 뭐 꼬리가 긴 애들은 끝만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자, 꼬리가 짧은 푸들 같은 경우는 꼬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내가 어떤 모양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 꼬리를 세워서 나는 동그랗게 펀펀을 할 거야, 아니면 그냥 야구 방망이처럼 이렇게 길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그 모양대로 정리를 이렇게 잘 세우셔서 털을 코밍으로 톡톡톡 세워서 아이가 꼬리를 흔들었을 때 모양을 상상을 하면서 컷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꼬리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세워서의 모양을 보시고, 자, 항문 바로 위에 털은 짧게, 짧게, 자, 짧으면서 점점점 길어지는 스타일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이제 꼬리는
대체적으로 완성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오늘 강의 잘 보셨나요? 아까 긴 털이었을 때 긴 날로 밀어도 약간 아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다 밀어보니까 또 나름 괜찮네, 관리하기 편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보다시피 다리가 털이 조금이라도 커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앙상한 느낌이 나는 미용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편리하고 유용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털 길이 조금이라도 남기자라는 미용의 스타일이라서 몸보단 다리가 조금 더 긴 날을 사용해서 짧게 클리핑한다는 요령, 팁 오늘 강의 주제로 정해봤고요. 이 미용 방법도 유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또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